제목은 바람의 눈이에요. 바람을 한번 표현해 봤어요. 엄청 역동적인 바람, 거친 바람, 잔잔한 바람, 고요한 바람. 그래서 이 붓터치에 따라서 모든 바람의 어떤 에너지의 그 파동, 숨결, 그리고 그런 파형의 형태를 한번 다 골고루 나오도록 한번 표현해 봤어요. 우리 속에 존재하는 바람, 이렇게 직선의 바람, 굴곡의 바람, 이렇게 두려운 바람, 거친 바람, 꼭 여러 가지 바람의 형태를. 그래서 검은색과 흰색으로 음영을 주면서 바람의 속도와 방향, 색이 여러 가지들을, 운동성 등을 전부 다 표현하는 그림이에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마음에 들고 아름다운 그림이죠. 보고 있으면 어떠냐면 굉장히 이런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역동적인데 고요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강하죠. 보면. 근데 저항이 전혀 없어. 바람한테는 저항을 별로 안 하죠. 그래서 저항이 없어. 되게 빠르고 되게 부드럽기도 하고 강하기도 한데 이걸 보고 있으면 되게 어떻게 보면 가벼워요. 열정적이고. 되게 동적인데 그 움직이는 속에 정이 들어있어. 너무 힘들지 않아. 그래서 되게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산 아가들도 이걸 보면 편안함이 올라오고 또 편안해서 안주하고 싶은 아가들이 보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 활발해지고 되게 열정이 솟고 즐거워지는 그림이에요. 바람의 눈입니다.